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제가 밤을 700g 샀는데요. 이걸로 보니밤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. 뜨거운 물을 부어서 20, 3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. 이 보니밥은 손은 좀 많이 갑니다. 그런데 한번 해먹어 볼만하다 생각합니다. 겉껍질이 좀 불려졌으면 이거 까주겠습니다. 물 속껍질을 다치지 않도록 잘 까줍니다. 좀 불려주니까 확실히 좀 부드럽네요. 근데 이게 뭐냐면 베이킹소다입니다. 마트에 가면 그냥 소다라고 파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요. 물이 한 1리터 정도 됩니다. 덮어 놓겠습니다. 지금 끓이진 않고요. 이대로 하루 저녁을 놔두면 됩니다. 불려져서 잘 떨어져 나올 때도 이런 심 같은 거. 칼로요. 힘 주지 말고 살살 긁어야 됩니다. 본이라 그러거든요. 밤에 본을 상처내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긁어내겠습니다.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만 내겠습니다. 겉에 그 터덜터덜한 것만 긁어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. 이거는 제가 다 긁은 겁니다. 제가 껍질을 깠기 때문에 버리고요. 새로 하겠습니다. 여기다 다시 식소다를 넣는데요. 베이킹소다입니다. 밥스푼으로는 한 2분의 1스푼 정도 넣으면 됩니다. 이걸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점점 더 까맣게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한 20분 정도 끓였습니다. 이 물을 버리고 바꾸겠습니다. 새로 다시 삶아주는데요. 이거 아까 베이킹소다 있죠. 베이킹소다, 식소다를 여기도 또 다시 반스푼을 넣고 또 삶아줍니다. 이렇게 삶으면 삶을수록 자꾸 이제 까만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를 지금 한 15분 정도 삶았는데요. 또 한번 또 씻어서 건져내겠습니다. 자, 밤을 지금 한번 또 헹궈봤는데요. 이게 좀 이제 떫은 맛이 안 나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떫은 맛이 별로 안 나요. 그냥 맛있네요. 맛있어. 이제 졸이면 되겠다 싶네요. 이제 물 붓고 설탕을 넣고 밤의 무게의 한 절반 정도만 설탕을 넣으면 됩니다. 저는 밤에 처음에 700g 샀었거든요. 근데 이제 껍질을 깎고 해서 설탕을 저는 한 밤을 한 600g으로 보고 설탕을 한 300g만 넣겠습니다. 어차피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래 먹을 거 아니면 설탕을 쭉 줄여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먹기에 달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20분 정도? 자, 이 정도면 이제 저는 다 된 것 같아요. 이제 불을 끄고요. 요거는 조금 미지근하게 식혀주겠습니다. 밤을 담을 유리병 하나를요. 냄비에다가요. 다 엎어 담았습니다. 그리고는 불을 이렇게 좀 약하게 해서 끓고 나서 한 2, 3분 더 끓이면은 요 속에 수증기가 들어가서 병이 소독이 되거든요. 자, 이렇게. 자, 요렇게 한 10분 정도? 끓인 다음에 이거를요 탁탁 턴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. 한번 뜨거운 물에 한 번만 이렇게 헹궈주겠습니다. 헹궈준 다음에 이것도 탁탁 털어서 그냥 쟁반에 있죠.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수증기가 위쪽으로요 날아가면서 이제 마릅니다. 병이. 끓이고 하는 동안 뭐 부서지거나 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. 이렇게 껍질째로 이렇게 조립하면은 오래 보관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보니 밤 조림 다 됐습니다. 밤이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. 이거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
너무 맛있습니다.